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국민도 김건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지들끼리 사과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생쇼를 하며 언플질을 하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김경률, 이수정, 하태경 등등 국힘 인사들이 김건희의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한동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실은 공작이라며 일단은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의 이런 발언들은 결국에는 대국민 사과쇼를 벌이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친윤계로 알려진 국힘당의 초선 의원인 이용이 국힘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 김건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용은 그래서 여권이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또 박근혜도 사과해서 범죄가 기정사실화되고 탄핵까지 당한 것이다.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이다. 김경률과 한동훈의 발언은 비슷해 보이나 온도차가 있다. 김경률은 사과하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 전패한다에 초점을 맞췄고 한동훈은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으므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정숙, 김혜경, 김건희 순으로 죄질이 크다. 김정숙, 김혜경은 국고를 축낸 인물이다. 김정숙은 앙크로아트 관광, 온갖 명품 옷과 백, 악세사리, 한복 등 특활비를 썼으며 김혜경은 남편 법인카드와 도지사 사무실 음식을 축냄. 문재인과 이재명 모두 배우자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고 선거를 망치도 않았음. 그런데 왜 퍼스트 레이디에게 사과를 요구하냐? 김건희가 사과하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냐?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으며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물어 뜯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며 매도하고 남편이 책임지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김경률은 이론적 투사에 불과 실전적 투사가 아니기에 그저 앉아서 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사과하면 선거 망치는 길이며 이런 마타도에 속으면 안 된다. 김건희가 싸구려 파우치 받은 걸 다 알고 국힘 예비후보로 나서놓고 이제 와서 FL 때문에 선거 망칠 것 같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과와 용서, 관용은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며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님이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과하면 범죄자 된다고 생각하는 건 윤석열과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죄질은 김건희가 가장 약하다고 하지를 않나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지지율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를 않나 사과와 용서 관용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를 않나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발언들입니까? 눈 하나인 사람이 눈 두 개인 사람 보고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이용의 발언은 자기네들 편이 아니면 무조건 다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의 인식과 똑같은 것이고 한동훈처럼 자기네들 편 아니면 다 동료심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식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과 그 패거리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입에서 이념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발언이 나왔던 것이겠죠. 누구 하나 김건희에게 사과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애먼 민주당과 시민들을 비정상이라고 발광하고 있는 이용. 오늘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개한 교육정책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꼽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4점 만점 기준에 학교 선생님이 3.26점으로 1위였고 뒤이어서 검찰, 경찰, 판사, 언론인 등 순이었으며 각 대상에 대해서 매우 신뢰한다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까지 선택지를 주고 답을 받았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는데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는 86.8%가 신뢰한다. 그 다음이 검찰, 경찰, 판사, 언론인, 종교인, 인플루언서, 정치인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22.7%로 꼴찌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역시나 정치인을 가장 신뢰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기레기들은
대통령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다, 꼴등이다 라는 타이틀은 못 달겠는지 정치란 말로 두루뭉실하게 포장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 뿐일까요? 오늘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한동훈이 정치권에 뛰어들며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인호공 법무부 차관 대신에 심우전 전 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상식밖의 인사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장관도 없는데 어떻게 차관을 바꾸냐는 것이죠. 현재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법무부도 이렇다 할 해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아일보조차도 이 정권은 상식밖의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슬슬 손절각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이 한동훈은 띄우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행여 최순실 국정농단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슬슬 손절각을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능무지한 데다 권력맛에 취해서 또 술에 취해서 허구한 날 뻘짓만 해대니 차마 눈뜨고는 못 보겠다는 것이겠죠. 윤석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신년기자 간담회를 한 해 만에 각을 재더니 김건희 질문 나올까봐 결국에는 기자 간담회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신년기자 회견 대신에 특정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KBS와 KTV라고 합니다. 질문은 못 받겠고 주어진 각본에 의해 지 할 말만 하겠다는 것이죠. 박민의 KBS 누가 보는 사람도 없을 텐데 실컷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도 당내에서 변화를 위해 조용한 방식으로 노력했다. 그게 무망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대선 이후 제가 미국 유학 중에 강성 당원들이 제 제명 청원을 시작해 무려 7만 명이 참여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그 직전에 욕설을 퍼붓는다. 그게 동지에 대한 도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부에 남아서 변화를 도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민주당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지요. 결국에는 민주당 발목 잡기 위해서 탈당하고 창당하는 것이고 윤석열 탄핵저지선 단 한 석이라도 더 만들려고 나갔으면서 끝까지 남탓시전하고 동지에 대한 도리를 찾고 있는 이낙연 다 그럴만하니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한테도 개무시당하면서 그런 말 하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